안녕. 간호사를 부탁해. 5분 돌직구. 병원을 바꿀 수 있는 주제, 수간호사. 제가 일을 하면 할수록 느끼는 것은 일은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날은 객관적으로 생각했을 때 너무 힘든 일을 했어. 진짜 너무 바쁘게 계속 뛰어다니고, 이거 맞죠? 제가 어떤 날은 체크해보면은 막 12km? 13km? 그렇게 막 걸어다니고 뛰어다니는 날이 있어요. 어떤 날은 뭐한 6km, 7km도 안 걸어다녔어. 근데 많이 뛰어다니고 많이 막한 일도 되게 많고 그런 날인데도 어떤 날은 되게 집에 왔는데 기분이 상쾌해. 근데 어떤 날은 별로 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오자마자 막 너무 피곤해서 쓰러질 것 같은 그런 날이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 분위기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일하는 분위기. 일의 내용은 하다 보면 일의 내용은 비슷한데 어떤 팀하고 어떻게 일을 어떤 분위기 속에서 일하느냐에 따라서 좀 뭐랄까 마음이 가벼운 날이 있어요. 힘든 것도 힘들게 안, 느껴지지 않는 날. 그러면은 병동에서 이런 분위기를 누가 만들어줄까? 뭔가 으쌰으쌰하는 분위기, 뭔가 내가 도움받고 있다는 이런 분위기, 그런 걸 누가 만들어줄까? 제 생각에 수강 선생님들이 만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수강 선생님들이 그 병동 분위기를 잡고 어떤 뭐랄까 문화를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가끔 근데 직책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병원 입장을 대변하잖아요. 근데 간호사들 입장을 대변하는 사람이 누가 될수 있을까? 그 간호사의 입장을 전달해주는 첫 번째 사람이 수간호사 선생님이에요. 수간호사 선생님은 물론 관리직이죠. 하지만 제 생각에는 그런 뭐랄까 간호사들의 입장과 병원의 입장을 입장이 만나는 그 지점, 거기서 의견을 조율해 줄수 있는 사람이 수강 선생님들 같아요. 간호부장님, 간호과장님들은 뭔가 조금 더 병원 쪽 의견을 더 이렇게 대변해 주시죠. 근데 보면 수강 선생님들부터 이제 병원 관리직이 되면은 간호사들 입장도 대변해 줘야 되는데 대변을 안해 주시죠. 어떻게 안해 줄까? 예를 들면은 어린 간호사들이 헐벗고 장기자랑을 했어. 정말 좋아했을까? 저 그런 거 너무 좋아요. 제가 할게요. 손 들고 했을까? 막손 들고 막한 10명이 신청했어. 가위바위보 해서 뭐 5명만 해. 이랬을까? 물론 그런 사람도 있겠죠. 정말 좋아서 하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제 경우에는 저는 이제 체육대회에 참가를 하는데 체육대회 너무 싫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강요하는 거야. 그러니까 간호사의 입장을 대변 안 해줘요. 그런 거 의견을 평간호사가 병원장님한테 가서 병원장님 저 그거 하기 싫어요 이렇게 얘기할까? 그 의견을 대변해 주는 사람들이 수간호사예요. 그래서 수간호사 선생님들이 저는 좀 뭐랄까 선배 간호사로서 평간호사들의 의견을 좀 많이 대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병원 쪽 관리자라는 것도 잘 알고 있지만 예를 들면은 이런 거예요. 뭐 의사들도 똑같아요. 근데 만약에 그렇게 그런 장기자랑을 뉴스에서 이슈가 되는 그런 장기자랑을 만약에 여자, 새로 들어온 여자 인턴 선생님을 시켰을 때 어떤 일이 생겼을까? 제 생각에는 시니어 의사들이 다 아마 들고 일어났을 거예요. 어떻게 의사한테 그런 일을 시키냐고. 근데 왜 우리 간호사 선배님들은 어떻게 간호사한테 그런 일을 시키냐고. 이런 얘기 안 할까. 그래서 저는 수간호사 선생님들이 조금 더 평간호사의 의견을 대변하고, 뭐랄까, 병원 문화를 바꿔가는 그런 주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수강 선생님들한테 그런 힘이 있다고 믿어요. 물론, 이런 능력이 없는데, 그냥 승진을 해야 되니까, 승진을 하는 분들이 계세요. 뭐 간호사로서도 훌륭하지 않고, 리더로서도 훌륭하지 않은데. 그러면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할까? 그런 사람은 승진하지 말아야지. 본인이 본인을 알겠죠? 근데 뭐, 그냥 살아남을까 하니까, 살아남아야 하니까 그냥 승진하는 거죠. 어쨌든, 수강 선생님들 힘내서 평간호사의 의견도 많이 대변해 주셨으면 한다는 거, 수강 선생님들이 병원 문화를 바꿀 수 있다는 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안녕.